네, 부천시가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을 역임했죠. 네. 네. 어제 그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카톡적 주인공이 철없고 무식한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 어이가 없고 나락골이 참 과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공위에 명태균 씨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용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증상이 감염병보다 더 큰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작년 10월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사장에게 의대 정원 확대는 피부 미용 분야의 의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낙수 효과는 미미하다. 그래서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대책 없이 지금 의료대란 8개월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동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부에서 필수 의료 또 지역 의료에 대해서 많은 안을 지금 내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계획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의대 확대 정원 잠시만요. 시간 좀 멈춰주시죠.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입 쪽에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진행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자, 이사장님 얘기는 그러면 의대 정원 확대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난번 발언과 소신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가 국감 때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소신이었고요. 다만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건보재정을 2조를 사용하고 또 앞으로도 8월 달에 1차 의료계획 발표를 통해서 건보재정을 20조를 쓰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결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약화되고 또 건보재정 건전성도 약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시된 국고지원,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도 외면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보험도 축내고 있고 건강보험 국간도 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정상적이다? 수장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그게? 제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인 저희 과정, 그 다음에 취약층 보호라든지 보장성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정권에 몸담아서 그런 생각을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생각이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재약물이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다재약물 최고 위험 복용자가 1년에 먹는 양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하루 평균량이 33개 정도 복용하고 한 달에 1,200개 정도 그리고 1년에 하니까 한 12,000개 정도 이렇게 복용하는 것으로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개 이상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 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년 대비해서 한 46%가 증가를 했는데 8명 중에 이 중에 8명이 65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 고령화 사회에 다재약물 사용이 심각한 상황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다재약물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환자가 지참한 약 정보하고 공단 급여 기록의 시차로 인해서 정확한 약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상담 결과도 또 타 의료기관과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DUR과 연계해서 다재약물 상담 결과와 처방 조정 내역을 공유하고 진료실 일을 참고할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2026년부터 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되는데 이때 약사에 의한 다재약물
관리 사업과 또 복지부에서 지금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계 추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재약물 관리 주체가 지금 분산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통합 관리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처방이하고 약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몇몇 해외에서는 이제 주치약사 제도를 도입해서 맞춤형으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고령화 사회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재약물 관리가 좀 철저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전문가 의원님 전문가시니까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136만 명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보고받을 때는 1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 사이에 20만 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약으로 드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거는 처방약만 해당되는 거지 사실은 약국에서 먹는 약이라든지 또 건강기능식품 다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소모하고 있고,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26조가 이 제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꼭 필요한 약만 드실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연구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평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마약류 패치가 DUR 중복 점검 기능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게 마약류성 진통제인 페타닐 패치 같은 경우가 일매가 사용 기간이 3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년에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120일매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3년간 DUR 점검을 해 보니까 페타닐 패치가 755명이 초과를 했어요. 122매를 초과한 게. 그리고 실제로 그 과다 사용 처방을 보니까 30세 남성이 한 개 병원에 예.